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알키메데스가 포물선 조각의 곡선 면적을 구하기 위해 소진법으로 삼각형 크기를 줄여가면서 무한급수와 미소 면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삼각형 면적의 축소 비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오늘날의 적분과 비교할 때 계산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을 직선으로 잘라낸 포물선 조각의 면적을 구할 때 오늘날에는 적분으로 곡선 부분의 면적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기원전 3세기 미적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에 알키메데스는 포물선 조각의 면적을 기하학 지식으로 계산했는데 17세기가 되어서 데카르트가 기하도형을 XY 좌표계로 표현하는 해석기하학을 창안한 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좌표계를 이용하여 미적분을 발견했고 미적분이 발견되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오래전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기하학 지식으로 오늘날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소진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알키메데스가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한급수와 미소 면적의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오늘날 사용되는 미적분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BH와 포물선으로 구성된 포물선 조각에서 선분 BH와 평행인 직선 W가 포물선 위의 점 Q에서 접할 때 선분 BQ와 선분 QH에 의해 삼각형 HBQ가 형성되고 이 삼각형을 1단계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1단계 삼각형 HBQ의 한변 BQ에 의해 포물선 조각 1과 다른 한변 QH에 의해 포물선 조각 2가 생기면서 새로운 포물선 조각 2개가 나타나고 제1단계 삼각형으로 생긴 포물선 조각 1에서 선분 BQ의 평행선과 접하는 점 C, 선분 QH의 평행선과 접하는 점 R에 의해 2단계 삼각형 BCQ와 2단계 삼각형 HRQ 두 개가 새로 생깁니다. 알키메데스는 포물선 조각의 선분에 평행한 직선으로 포물선과 접하는 점을 찾고 삼각형을 만들면 그림에서 삼각형 BCQ와 HRQ의 면적은 이전 단계에서 생긴 삼각형 HBQ의 면적의 8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림처럼 2단계 삼각형 BCQ에 의해 포물선 조각 3과 4 두 개가 생기고 2단계 삼각형 HRQ에 의해 포물선 조각 5와 6 두 개가 나타날 때 포물선 조각 3과 4에 내접하는 3단계 삼각형 두 개는 2단계 삼각형 BCQ 면적의 8분의 1이 되고 2단계 삼각형 BCQ의 면적은 1단계 삼각형 HBQ의 8분의 1이므로 3단계 삼각형의 면적은 1단계 삼각형 HBQ의 8분의 1 제곱배가 되고 포물선 조각 5와 6에 내접하는 3단계 삼각형 두 개는 2단계 삼각형 HRQ 면적의 8분의 1이므로 포물선 조각 5와 6에 내접하는 삼각형 두 개도 각각 삼각형 HBQ 면적의 8분의 1 제곱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원래의 포물선 조각에서 1단계 삼각형을 제거하고 포물선 조각 1과 2가 남을 때 남은 조각에 내접하는 2단계 삼각형 BCQ와 HRQ 두 개의 면적은 모두 1단계의 삼각형 HBQ의 8분의 1이므로 포물선 조각마다 생기는 삼각형 두 개 곱하기 8분의 1은 4분의 1이 되고 포물선 조각 1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두 변에 의해 포물선 조각 3과 4가 생기고 포물선 조각 2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두 변에 의해 포물선 조각 5와 6이 생기므로 1단계의 포물선 조각 수의 2배만큼 포물선 조각이 생기고 남겨진 포물선 조각마다 이전 삼각형 면적의
8분의 1인 삼각형이 생기므로 삼각형 개수 곱하기 면적 비율에 의해 3단계의 삼각형의 총합은 1단계 삼각형 HBQ 면적의 4분의 1 제곱배가 되고 각 포물선 조각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제거하면 제거된 삼각형마다 두 개의 포물선 조각이 남겨지므로 3단계 삼각형을 제거하고 남은 포물선 조각의 숫자는 2의 3승이 됩니다. 남겨진 포물선 조각마다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이전 단계 삼각형 면적의 8분의 1인 삼각형이 생기므로 포물선 조각마다 생긴 삼각형 개수 곱하기 면적 비율에 의해 제4단계의 삼각형의 면적 총합은 1단계의 삼각형 HBQ 면적의 4분의 1 3승배가 되고 포물선 조각에서 내접 삼각형을 제거하면 포물선 조각마다 작아진 포물선 조각이 두 개씩 남겨지므로 포물선 조각의 숫자는 2의 4승이 됩니다. 처음에 주어진 포물선 조각의 면적을 S라고 하고 이 포물선 조각에 내접하는 삼각형 HBQ의 면적을 A0라고 하면 포물선 조각마다 생기는 삼각형을 N 단계까지 소진시킬 때 누적된 소진 면적 SN은 화면과 같은 급수로 표현되고 포물선 조각의 면적 S와 소진 면적 SN의 차이인 잔여 면적 델타 S는 단계 N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져서 N이 무한히 커지면 단계 N까지의 소진 면적 SN은 포물선 조각의 면적 S로 수렴합니다. 단계 N까지 소진 면적 SN에 4분의 1을 곱한 후 소진 면적 SN에서 빼면 첫 항 A0와 맨 끝항만 남게 되고 단계 N이 무한히 커질 때 끝항이 0으로 수렴하므로 4분의 3 SN이 A0로 수렴하고 따라서 포물선 조각의 면적 S는 3분의 4 A0가 되고 A0는 1단계 삼각형 HBQ의 면적입니다. 지금까지 소진법으로 포물선 조각의 내접 삼각형을 단계별로 제거해 나갈 때 내접 삼각형의 면적 비율이 8분의 1씩 감소하면서 점차 0으로 수렴하고 소진되는 삼각형의 총합을 무한급수로 계산해서 포물선 조각의 면적을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알키메데스는 포물선 조각 내접 삼각형의 면적이 단계별로 8분의 1씩 감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림과 같은 포물선 조각에서 선분 BH와 평행인 직선 W가 포물선과 접하는 점 Q와 선분 BH 중점 L을 연결하고 선분 BH와 평행한 선분 CR이 그림처럼 선분 LQ와 점 J에서 만날 때 포물선의 특성에 의해 LQ의 길이 나누기 JQ의 길이는 LH 길이의 제곱 나누기 JR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림에서 LH의 길이가 JR의 길이의 두 배라면 LQ의 길이는 JQ의 길이의 네 배가 되고 선분 LH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선분 LM과 선분 JR의 길이가 같으므로 직선 LQ와 직선 MR은 평행이 되는데 이 경우 포물선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을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림에서 선분 LQ의 길이가 선분 JQ의 4배라면 선분 LQ에서 선분 JQ를 빼면 선분 LJ의 길이는 선분 JQ의 3배가 되고 점 M이 선분 LH의 중점이므로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LQ의 절반, 즉 2배의 JQ가 되고 선분 QH와 MR이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할 때 선분 LQ와 선분 MN은 평행이고 각도 LHQ를 공유하므로 삼각형 HLLQ와 삼각형 HMN은 다물골이고 선분 MR의 길이는 LJ와 같은 3JQ이므로 2JQ인 선분 MN을 빼면 선분 NR의 길이는 선분
JQ의 길이가 됩니다. 그림에서 각 MNH와 각 RNQ는 막곡지각으로 같고, 이 각을 θ라고 할때 삼각형 HMQ의 넓이는 밑변 QH와 높이 MN sin θ의 곱을 2로 나눈 값이고, 삼각형 HRQ의 넓이는 밑변 QH와 높이 NR sin θ의 곱을 2로 나눈 값인데, MN의 길이가 NR의 두 배이므로 삼각형 HMQ의 넓이가 삼각형 HRQ의 두 배이고, 삼각형 HLQ와 삼각형 HMQ에서 밑변 LH는 밑변 MH의 두 배이고, 각 QHL을 phi라고 할때 높이가 QH sin phi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HLQ의 넓이는 삼각형 HMQ의 두 배가 되고, 삼각형 HMQ는 삼각형 HRQ의 두 배이므로 삼각형 HLQ는 삼각형 HRQ의 네 배가 되고, 밑변 BH는 밑변 LH의 두 배이므로 삼각형 HBQ의 면적은 삼각형 HLQ의 두 배가 되고, 따라서 삼각형 HRQ의 8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HRQ는 삼각형 HBQ의 8분의 1이 되고, 삼각형 HRQ가 삼각형 HBQ의 8분의 1인 것처럼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삼각형 BCQ도 삼각형 HBQ의 8분의 1이 됩니다. 이 결과는 포물선 조각에서 단계마다 내접 삼각형의 면적이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르키메데스는 소진법으로 이 특성을 사용하여 포물선 조각의 면적이 삼각형 HBQ의 3분의 4배라고 유도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소진법으로 일반적인 포물선 조각의 면적을 구했지만, 지금부터 그림과 같이 간단한 예로 오늘날의 적분과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물선 조각의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y는 kx 제곱인 포물선에서 x축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축 범위를 0부터 k까지 사각형 ABCD 내부로 제한하고, 사각형 면적을 U, V, W로 구분하면 사각형 ABCD에서 폭 AD가 E이고 높이가 K이므로 사각형의 면적은 EK이고, 그림의 V 영역은 X축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KX 제곱을 적분한 넓이이므로 화면과 같이 3분의 1 K가 되고, 그림의 W 영역은 X축 0부터 1까지 KX 제곱을 적분한 넓이이므로 화면과 같이 3분의 1 K가 됩니다. 그림에서 V와 W 면적의 합은 3분의 2 K이고, 포물선 조각의 면적 U는 사각형 ABCD의 면적 EK에서 V 플러스 W를 빼야 하므로 3분의 4 K가 되고, 선분 AD와 BC는 평행하고, 선분 BC가 점 O에서 포물선과 접함으로 그림의 포물선 조각에서 삼각형 AOD는 아르키메데스가 활용했던 내접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 AOD에서 밑변 AD는 길이가 2이고 높이는 K이므로 삼각형 AOD의 면적은 K이고, 이것을 U 영역 3분의 4K에 대입하면 포물선 조각의 면적 U는 3분의 4 곱하기 삼각형 AOD의 면적이 되고, 이 결과는 뉴턴 시대보다 2000년 전 무렵 아르키메데스가 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소진법으로 구한 포물선 조각의 면적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아르키메데스가
호물선 조각의 곡선 면적을 구하기 위해 소진법으로 삼각형 크기를 줄여가면서 무한급수와 미소 면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삼각형 면적의 축소 비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오늘날의 적분에 비해 계산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